이래가 학교 다니면서 이 발골의 특강을 잘 들을 기회 없으니까 우리 오늘 열심히 듣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믹트 마스터 임치호라고 하고요. 오늘 저를 같이 도와서 할 김태경 미트 마스터, 그리고 김정배 미트 마스터입니다. 지금 저희는 첫 번째로 같이 강의하는 거죠, 그죠? 네. 작년에 2학년 선배님들 하시고, 작년에도 저 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 한 마리, 이쪽에 여기 지금 뒷다리하고 저기 이제 몸통이랑 앞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 발골. 발골이 뭐죠? 발골이 뭐죠? 그 다음에 정형. 부위별로 하는 거예요. 정형은 이제 여기 보면 하얗게 저런 먹지 못하는 기름을 이제 손질, 여러분 이제 트리밍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 손질하는 걸 이제 정형 작업이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 손은 몇 가지 부위가 있을까요? 32가지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몇 가지? 32가지. 36가지. 어, 근접했어요. 또 40가지. 지금 정식으로 등재된 건 39개 부위가 있어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소고기는 이제 유구예요. 유구. 자, 유구가 뭔지 아시는 분? 유구요. 유구. 암소. 암소. 거세소. 거세소.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요리를 하는데 이 소의 뭐 한도는 있지만 오늘 이제 소니까 이제 소의 품종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알고 갈게요. 자, 한우는 알죠, 그죠? 네. 한우는 뭐예요? 한국 암소. 그럼 얘는 스위스산일까요? 아니요. 얘도 국내산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한우 토종하면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그 우리 노랑도 있죠. 얘네들이 얘네는 뭘로 사용이 됐죠? 농사. 농사를 짓고 이제 나중에 노쇠되면은 먹어요. 이걸 또 먹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 세 가지 총 우리나라 국내 한 여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우에서 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숫소 그리고 거세소가 있어요. 근데 거세소는 왜 거세소 할까요? 예전에는 안 했어요. 찔겨져가지고. 찔겨져서. 그렇죠. 약간 이 보통 이게 뭐 남자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황소가 거칠어요. 그래서 이걸 어렸을 때부터 거세화를 시키면은 육질도 연해지고 냄새도 그렇죠. 웅치도 없어져요. 그래서 한우에서는 암소, 숫소, 거세우 세 가지. 숫소도 요즘에는 사용 관리가 좋아서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던 거 뭐 있죠? 우유. 근데 한우는 우유가 나오는 솔까요? 안 나오는 솔까요? 안 나오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나오는 우유는? 저소. 그렇죠. 이제 정확히는 이제 홀스타인 종이라고 해요. 홀스타인 종. 고기소로 하는 게 있고 우유를 짜낼 수 있는 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암소는 우유가 나오는데 홀스타인 숫소는 우유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걔는 어떻게 해요? 보통은 5대5 자연 성비로 5대5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암소는 우유를 짜는데 쓰는데 숫소는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고기소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 소의 품종은 홀스타인 종인데 이걸 국내로 들여서 6개월 이상 사양 관리를 시키면 유부라는 고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소와 거세우 이것도 세 종류가 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수입자. 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칼을 조금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발골이 뭐라고 했죠? 뼈를? 그렇죠. 발골 뼈를 발치하는 건데 자, 이 칼이 다 다른 칼일까요? 이 칼은 전부 다 같은 칼이에요. 본나이프. 그렇죠. 본나이프인데 자, 처음에 칼은 이거예요. 쓰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칼, 세 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 것 같아요? 동상. 1년. 10년? 그렇죠. 1년에서 6개월 아니면은 요 정도가 돼요. 그만큼 많이 갈고 세웠네요. 여러분 나이프 같은 경우는 이 끝끝 뭐냐고 사시미 칼이라고 해서 이제 끝끝만 이렇게 갈아졌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끝이 날카로우면 안 돼요. 이 발골 칼은. 왜요? 자, 우리가 보통 하는 발골을 뼈 쪽에 칼날이 닿으면은 칼날이 날카롭게 되면 어떻게 되죠? 칼날이 눕는다 그러죠.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날카롭게 갈잖아요. 근데 양쪽이 평평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발골 칼로 쓰고 있고요. 자, 아까 이제 정형이라고 했죠. 이거는 정형 칼. 정형 칼.
그리고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쓰는 셰프 나이프보다 조금 길 텐데, 이거 보면은 이 단면적이 고기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동칼이라고 하거든요. 정식 명칭은 이제 우도 31cm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큰 덩어리의 고기를 쓸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요거 연망. 그치, 연망. 내지는 봉주. 여러분들은 뭐 야슬이나 이런 거는, 이거 일본어니까 연마봉 내지는 봉줄이라고 사용하면 되고요. 야, 이거 써보신 분 있어요? 나중에 현장 쪽으로 가시면은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으로 하시고, 이제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사용법은 봉줄에 보면 넓게 된 부분이랑 좁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죠? 네. 자, 이 넓게 된 부분들이 항상 수평이 돼. 그리고 칼은 팔 등에서 엄지를 딱 중간에, 엄지를 중간에 돼요. 그래서 끝 상태에서 요대로 들면 15도가 나와요. 15도. 그럼 15도에서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면 손이 다칠 수 있어요. 팔, 이런 긴 거는 팔꿈치를 뒤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하면은 다치지 않고요. 마찬가지, 뭐, 더 큰 발도 마찬가지. 똑같이 잡고, 팔꿈치를 한다 그러면 절대 다치는 게 없어요. 자, 요거 이제 칼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자, 이제 발골이랑 경영을 시작할 건데, 간혹 이제 발골 하다 보면 이제 고기나 이런 것도 좀 튈 수 있어요. 집에 가져가시면 돼요. 발 소금이네. 자, 여기 이제 뒷다리. 자, 저 앞다리랑 몸통은 저쪽에 있고, 자, 뒷다리를 먼저 발굴을 할게요. 발굴을 하시면서 여기 나오는 부위를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굴 시연을 해주실 분은 김태경 미트 마스터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원래 잘 안 떠는데 오늘 좀 떨린대요. 자, 지금 한쪽, 하는 쪽은 삿갯 쪽. 자, 지금 하거나 발목 쪽에 아킬레스인데, 저건 좀 이따가 나오면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그 뼈쪽 근육 쪽 있죠? 자, 저기를 지금 하태골이라고 하는데, 하태골 사람 쪽으로 보면 어느 쪽 뼈일까요? 발목. 아킬레스. 그렇죠. 약간 정강, 뒷다리 쪽이 정강이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하태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리나 이런 하지정맥류 있다고 그랬죠? 여기를 이제 하부 쪽 뒷다리. 하골이 총 네 가지 종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사골을 감싸고 있는 쪽은 뭘까요? 우리가 힘을 쓰는 근육 쪽을 뭐라 그럴까요? 사태. 사태? 사태살. 그리고 또 사태도 앞쪽과 뒤쪽. 앞사태, 뒷사태 나뉘어요. 자, 저쪽은 어느 쪽? 우리 엉덩이 쪽에서 우둔살. 자, 이 소고기, 손은 도축 과정 아까 잠깐 설명하는데, 보통 얘를 실신시켜서 이제 도축하기 전에 먼저 눕혀야 돼, 실신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자, 얘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전기.
예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썼을까? 머리에 총. 그치. 옛날엔 총 없었을 때. 네, 때려요. 망치로 정수리를 했던 걸 이제 그걸 타격법이라고 해요. 타격법. 근데 요즘에는 그 타격법을 안 써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옛날 방식은. 쇠총. 자격법. 목, 네. 칼로 이제 목 쪽에 동맥을 끄는 자격법. 그거는 요즘에는 또 안 쓰고 가금류만 써요. 손은 근데 전기를, 아까 전기, 전기를 이제 전격법이라고 해요. 전격법. 전기로 실시하는데, 그거는 돼지나 소가축은 되는데, 이런 대가축은 전기를 했을 때 크니까 그만큼 먹히지 않죠. 오히려 너무 강한 전기는 고기 자체의 근육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마에다 하는 총격법을 씁니다. 총격법. 그 방법 따라서 고기 맛이 달라요? 이게 빠르게 실신이 안 되게 되면은 이 스트레스로 해서 근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라고 그랬죠. 그리고 돼지는 뭘 쓸까요? 돼지도 두 가지를 써요. 몇 가지 하나요? 요즘에는 그런 자격법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동물복지나 그 다음에 여러가지 위생적인 문제가 없어지고 전기충격으로 하고 그쵸 CO2 가스마취법 근데 가스마취법이 이제 동물복지 때문에 많이 쓰고 있는데 문제는 금액적인게 되게 비싸요. 그래서 요즘은 유럽 쪽에서는 가스마취법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격법이랑 가스마취법 두 개를 교체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 가끔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 여러분들 많이들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이제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키우는 과정 중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동 중에.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부위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대분할이라고 하거든요. 대분할.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나 볼까. 그러니까 양쪽으로 좀 퍼져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사태 부분. 자,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은 대분할이에요. 대분할이 있고 소분할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작게 나눠진 건 소분할이고 여기서는 대분할. 여기 보면은 여기 근막이 다 있어요. 손은요. 근막을 따라서 부위가 다 나눠져요. 이제 근막에 대기만 해도 여기는 이제 상태. 그리고 여기는 홍두깨.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요거는 우둔살. 저거 이렇게 너무 커. 파스 보이지? 그죠. 시선이 계속 분해되죠. 이게 한 곳만 다 쳐다보고 있으면은 긴장해서 그래요. 앉아봐도 돼? 잡아줘야 돼. 자, 세부 설명은 발굴이 끝나면서 할 거예요. 자, 지금 왼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무슨 작업? 발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정형. 그쵸, 정형. 와.
배경? 오! 오! 와. 자, 지금 발굴하고 있는 쪽은 여러분들 이제 꼬리 알죠? 꼬리. 꼬리 쪽에서 방골 쪽이에요. 저기 나와 있는 저 빨간 액은 여러분들 그 우리가 연골과 연골 사이에 액이 있죠. 그래서 연골 액이에요. 발굴할 때 인건비가 제일 세죠. 보통 지금 인건비가 이걸 지금 여기가 반마리가 왔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궁금할 때 그럼 얘 하나 작업을 하는데 도대체 얼마 정도? 물론 이제 직원으로 들어와서 할 때 이거를 한 마리를 이제 발굴을 하면 이렇게 뼈만 빼는 발굴을 할 때는 약 지금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 근데 여기 손질까지 다 한다 그러면은 20만원. 그 다음에 지방 쪽이나 이런 데 많이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약 30만원이 넘어가요. 한 마리당 30만원이에요? 네, 마리당. 작업하는 5마리 하는데 150만원 거예요? 보통 이런 발굴 한 마리 작업하는데 이제 빨리 할 경우 하시는 거는 한 30분. 발굴만? 네? 발굴만? 정형은 조금 더 시간, 보통 1시간, 빨리 하신 분은 1시간 정도 잡아야 돼요. 그리고 1인당 하루 최대 많이 하시는 게 한 5두 정도? 얼마나 지금 저쪽 아까는 이제 하태예요. 하태 위쪽은 뭐죠? 우리 여기 하태 대태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뼈는 대태골이라고 합니다. 저걸로 때리는 거야? 아니요. 이걸 우리가 먹으면 안 되지. 팔아야지. 아. 오히려 더 못해요. 뼈다고 들어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우와. 조심하세요. 사골이 있다고 설명할게요. 또 이거는 이제 무릎 쪽에 나오는 도관이에요. 무릎 도관. 뼈 종류도 있다고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이제 부위가 나왔는데 이 부위에 이제 우리가 대분할 아까 제가 했죠, 그죠? 네. 거기에 나온 이제 홍두깨를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홍두깨 많이 봤죠? 자, 홍두깨 용도가 뭘까요? 육회 좋아. 또 장조림. 그렇지, 장조림. 또 장조림. 그다음 육포. 자,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걔를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썰리는 건지. 자, 보면, 자, 결이 없죠? 네. 그죠? 결이 없죠? 자, 육포, 우리가 하는 육포. 육포는 이 상태에서 결을 어떻게 해야죠? 살려야 될까요? 살려야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제가 육포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아는 장조림. 이것도 장조림 결을 살려야 돼요. 그쵸. 살려야지 찢을 수가 있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딸면서 수축되면 이 결에 따라서 찢어지는 거예요. 아, 홍두깨도 또 많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육회도 홍두깨도 많이 해요. 그리고, 자, 요거는 요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 뭘까요? 육전. 그렇지, 육전. 그래서 홍두깨는 한 마리에서 딱 요것뿐이 안 나와. 이거 두 개죠? 비싼 거. 그래서 홍두깨, 우리나라 또 육전을 워낙 요즘에 많이 해 먹기 때문에 홍두깨가 굉장히 많이 딸려요. 자, 홍두깨살.
자, 이게 이제 우둔살이 우둔. 근데 보통은 이제 육각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둔을 덮고 있는 이제 우둔살을 떼고 나서 자 우리 홍두깨살보다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좀 많이 나오는 우둔살. 홍두깨랑 거의 다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홍두깨보다 얘가 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많이 나와서 그래요. 보통 한 마리에 이거 한 덩어리에서 16kg에서 한 20kg 가까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자, 얘도 물로 사용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얘도 육포가 돼요. 이렇게 육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장조림이 돼요. 그리고 물론 육회도 됩니다. 육회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썰면은 여름에 뭐 명절 때 되게 많이 써요. 그치? 산적 살코기도 산적용으로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직접 시식을 해볼 부위는 홍두깨랑 우둔살이랑 뿌리살 그리고 마지막 치맛살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사고를 감싸고 있는 파태. 요거는 뒷사태. 이건 뒷사태. 그리고 뒷사태 밑에 있는 거는 약간 뭉텅이같이 생겼죠. 그래서 뭉치사태라고 해요. 뭉치사태. 그러니까 사태는 사태예요. 그치 아롱사태. 어떤 느낌인지 볼까요? 왜 아롱사태라고 할까? 아롱같이 생겼어. 그쵸? 아롱다워. 이렇게 보면 살에 있는 모든 근육이 아롱아롱 박혀있다. 요거! 뭉탱이같이 생겼다 해서? 뭉치사태. 요건 확실해. 그치? 이거는? 아롱사태. 얘는? 뒷사태. 뒷사태. 사태의 용도는 뭘까요? 여러분 되게 사태가 질기다고 알고 있는데 사태의 용도는 모를 수 있고요, 주로. 국으로 해도 돼. 그 대신 일반 양지보다 좀 푹 끓이면 훨씬 더 맛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제 우두는 보통 찢어서 하는 거라 했잖아요. 이 사태로 장조림도 만들어. 그 대신 이거는 찢는 것보다는 칼로 그냥 잘라서. 그리고 우리 갈비찜. 그 갈비찜 할 때 보통 한 7대 3에서 갈비는 뼈가 있으니까 금액도 좀 비싸잖아요. 상대적으로 금액이 싸기 때문에 한 7대 3 비율로 갈비가 7, 사태가 한 3 비율. 그 다음에 또 뭐 쓰죠? 요즘 수육. 용도가 되게 다양해. 그 다음에 그런 곰탕에 곰탕에 들어가는 고기로 제일 많이 사용해. 이제 우리 치맛살. 치맛살이 아까 이제 처음 거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걸쳐 있었어요. 그죠? 약간 이렇게 요새 치맛살이 이렇게 된다 해도 이거 치맛살이. 이거는 이제 구이용으로 제일 많이 쓰이고요. 치맛살로 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앞치마처럼 생겼다 해서 앞치맛살. 그리고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요 위에 치맛살 이쪽에 붙어 있는 덧살인데 요건 치마양지라고 해요. 왜 치마양지라고 할까요? 자, 보면은 저쪽에 양지가 저쪽에 있는데 이 부분이 양지와 치맛살의 경계면이에요. 그래서 치마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주로 부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소고기를 부위로 할 때는 저를 살려줘야 될까요? 끊어줘야 될까요?
그렇지. 그럼 지금 결이 어떻게 나 있죠? 그럼 어떻게 썰어야 될까요? 가로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결을 살려서 끊는 건가 느낌을. 그냥 치맛살. 자, 여기는 이제 앞치맛살인데 요거는 우리가 구이로 사용하지는 않고 보통 육회나 육사시미를 많이 사용합니다. 딴 데는 이걸 약간 대접같이 생겼다 그래서 대접살이라고도 불러요. 아니면 이제 뭘 대접할 때 한다 해서 대접살이라고도 하고 있어요. 소고기 명심 부위가 정말 달라요. 근데 요 부위는 그냥 치마 향기 부위는 보통 국거리. 자, 여러분, 요즘 핫한 T본입니다. T본. 자, T본을 보는데, 자, 여기가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지금 안심 머리를 지금 자르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T본이에요. 자, 그래, 그럼 자, 여기서, 여기는 뭘까요? 안심. 여기는 채끝. 채끝. 여기는 안심 채끝. 자, 여기 안심 채끝. 자, 여러분, 이제, T본 말고, 또 따로 T본이랑 비슷한 느낌을 하나 들어본 게 뭐 있죠? 포트하우스. 포트하우스 들어봤어요? 아니요. 자, 포트하우스의 기준이 왜 나눠지냐. 자, 안심을 보면은, 자, 채끝은 상관없어요. 채끝은 처음 부위랑 마지막 부위가 똑같아요. 그죠? 두께가. 처음 부위랑 마지막 부위가 똑같아요. 근데 안심은 처음 부위랑 뒷부분이요? 처음 부위랑 네. 뒷부분이 달라요. 그죠? 여기서 내려가면서 줄어들어. 그럼 얘는 보통 뭐로 쓸까요? L본. 그러면 여기서 그럼 이 안심 쪽이 제일 넓은 쪽은 뭐라고? 여기를 이제 포트하우스라고. 근데 여기서부터 포트하우스는 하나, 둘, 셋, 한 네 개 정도, 하나에 네 개 정도뿐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한 이 중간 정도가 티보. 여기는 엘보. 근데 이건 하나도 사실 다 같이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 뼈 있는 쪽에서 이렇게 안심 머리 쪽이 있거든요. 요게 보통은 조금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붙여놔요. 근데 이거는 일반 판매로는 안 되는데, 조리한 다음에는 보통 티본 자체가 안심이랑 체크해서 썰어나기 때문에 가능한데, 요거는 잘 안 사용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 끝쪽은 L본으로 사용하고, 이 중간은 티본. 그 다음에 이 안심 쪽이 넓은 데는 포트하우스. 자, 자, 요건 뭘까요? 이거 약간 모처럼 생겼어요? 우리나라 지도처럼 안 생겼어. 아~ 옛날에는 그래서 이거를 지도살이라고 했거든요. 지도살. 근데 요즘 이제 이거 정식 명칭이 아니고 이거 이쪽으로 이거는 설킨 머리살. 설킨 머리살. 그리고 이 친구는 설킷살. 자, 이거는 내가 뭐에 제일 많이 쓰일까? 거의 뭐 약간 육회에 살짝 냉을 받쳐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보통 고 육회에 제일 많이 쓰는 부위가 이 부위예요. 설기? 금액도 우등보다는 싸고 설기. 그리고 또 여러분들 냉면. 그 육회 냉면 보면 고명.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썰어. 네, 고명. 얇게 썰어서. 그죠, 봤죠? 근데 약간 이 부위는 결이 거칠어가지고 질감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을, 지금 결이 살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결을 끊으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서 썰게 되면 고기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연해지죠. 연해지죠. 근데 이렇게 찢어서 하려면? 이런 식으로 결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산적 얘기했었잖아요. 우둔에서요. 이 부분이 산적이 되게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넓게 산적이 나와요. 보통 이 부위도 육포도 가능해요. 다용도인데 조금 우둔살이나 그런 부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부위. 자, 우리가 봤던 아까 티본이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한쪽에서는 체크시 붙어 있었고 한쪽은 안심이 붙어 있었어요. 자, 군대 봐요. 자, 얘는 이제 요추뼈인데 어디다 쓸까요? 보통 사골. 잡뼈라고 들어봐요. 잡뼈? 육수? 육수에는 잡뼈? 육수에는 잡뼈로 써요. 얼마까지 잡뼈로 나가면 도매까지 드는 거? 10만 원. 키로다. 2만 원. 3만 원. 요즘에는 뼈 많이 안 끓이잖아요. 그래도 되겠어요. 도매값을 1,000원 뿐이잖아요. 안심은 얼마일까요? 삼겹탕 원가스. 그러니까 안심은 우리가 유구 기준으로 1등급으로 봅시다. 키로당 6,000원. 에이, 소고기인데. 8,000원. 5만원. 5만원. 도매 가격도 5만원. 자, 체크는? 2만원. 체크는 안심이랑 거의 대동소이한데 안심보다 조금 낮아요. 35,000원에서 4만원. 키로당. 자, 그럼 봐봐요. 아까 이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티본을 써놨어요. 그죠? 그럼 티본은 얼마일까요? 키로당. 티본은 키로당 10만원. 9만원에서 7만원 사이. 자, 그럼 아까 여기 붙어있는 뼈가 같이 나가잖아요. 그럼 1,000원짜리가 예를 들어 7만원에 나갔다. 여러분들만 그냥 일반적인 개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는 근데 이런 부위가 다 특수 부위로 나가기 때문에 이걸 너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티본을 안 띈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집에서도 스테이크를 많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됐기 때문에 요즘 티본의 용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체크를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자, 여기 이제 체크. 소고기 특수 부위 중에 아는 게 뭐 있어요? 뭐죠? 토시다. 특수 부위 봐요. 안창살. 안창살. 또. 새우살. 또. 살치살. 치맛살. 제비추리. 네, 이런 것들이 특수 부위인데, 요즘에는 그 특수 부위 금액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새로운 특수 부위를 또 먹어보고 싶잖아요. 특수 부위는 공급에 한계가 있고, 수요는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는 이제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이제 체끝인데, 체끝 옆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네. 체끝 옆에 있으니까 뭐라고 할까? 옆, 약간 붙이세요. 체끝 붙이고 옆에? 옆살. 체끝 날개살. 그래서 이거를 특수 부위로 만듭니다. 옛날에는 같이 붙여서 그냥 체끝에 팔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특수 부위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식 부위는 아니에요. 여기 식품 나겠어요. 이렇게 하면 얘네를 어떻게 해서 먹어? 자, 구워 먹는데 통으로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특수 부위로 나가요. 그리고 이제 채끝. 이 채끝은 많이 먹어봤죠? 요즘 스테이크로도 되게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스테이크를 먹은 건 사실 우리 몇 년 안 돼요, 그죠? 집에서 요즘 옛날처럼 이렇게 집밥처럼 하는 게 많이 안 되는데 예전엔 그럼 이 채끝을 구이로도 많이 사용했고 또 뭘로 사용했을까? 짜파구리에 넣어 먹어요. 그것도 얼마 안 됐지? 채끝 짜파구리에서 큐브 스테이크 약간 러비안.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가면은 뭐예요? 그 여러 가지 신앙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뭘 많이 지내지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옛처럼 모양이 반듯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주도나 이런 그 전라도 쪽에 가서 산적을 보면 네모 반듯해요. 근데 이 친구가 네모 반듯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보통 채끝이 나오면 제주도 되게 많이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테이크가 각광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풍기현상. 저거 다 통으로 얼마야? 100만원. 요거, 보통 여러분들이 봤던 건 요런 걸 거예요. 요게 보통 외국에서, 미국에서는 뉴욕의 한 시랑 닮았어서 뭐 뉴욕 스트립이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모양에 따라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사각스텝 네오파스텝 이게 체크포인트는 유일하게 결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끓으나 이렇게 끓으나 똑같아요. 어떻게 모양이 이 상태로 스테이크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맛있겠다. 느낌 되게 좋죠. 아니면 이 상태로 통으로 이렇게 놔도 여러분들 집에서 굽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너비안에도 쓰고 일반 우리가 양념 쪽으로 제일 얇게 불고기처럼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스테이크 용도로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완전히 풍기한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안심. 여러분들 안심은 되게 동그랗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정말 안심은 일반 동그랗고 밑에는 좁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는 고기를 이렇게 살짝 해서 고기를 말아요. 고기를 말아서 동그랗게 말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안심도 여기서도 예전에는 그냥 다 통통했는데 여기서도 뭔가를 띄고 싶어요. 아까 여기서 체크에서 옆에 있는 날개살을 무슨 날개살이라고 했죠? 날개살. 안심 옆에 있는 건? 안심 날개살. 그렇지. 제비추리야. 안심추리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아직은 이제 정식 명칭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부위가 되냐? 그렇죠. 이렇게 요만한 데서 어떻게 사진을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특수 부위로 이렇게 많이 나가세요. 자, 보세요. 자, 여기 길다란 안심이에요. 그죠? 얘를 만들어야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요리할 때 요리실로 이렇게 하는데 안심을 이 상태에서 이제 생으로 보통 안 쓰고 이렇게 냉동을 받아서 써오게 되면 이렇게 돼요. 얼렸으면 이제 모양이 이제 잡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안심이 동그랗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스테이크. 아까 안심이라는 거 되게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좀 뭔가 대체가 될 부위가 나와야지. 여기 설도, 설도. 설도에서, 설대는 이제 우리 대퇴부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퇴 쪽은 이쪽. 여기를 허벅다리 쪽. 자, 보섭살이라고 들어봤어요? 자, 보섭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마블링, 근내지방도라 그래서 이것들을 되게 많이 따주는데 외국에는 오히려 지방이 없는 고기를 되게 선호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방이 없는 살코기 쪽을 숙성을 좀 많이 시켜가지고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안심이나 체크는 도매가가 1kg에 대략 얼마라 그랬죠? 5만원. 얘는 얼마 정도 할까요? 아, 15,000원. 한 18,000원에서 17,000원. 3배 이상 낮죠. 그래서 이런 부위 같은 경우를 가지고 스테이크를 하면 되게 좋아요. 없다. 그죠? 어때요? 근데 이쪽은 특히나 지방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스테이크 같은 건 마리네이드를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사용하실 때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죠? 드라이에이징이나 웨드에이징 같은 그 숙성 관련된 기술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보섭, 이거 보섭살. 자, 이게 무슨 도형같이 생겼어요? 네모. 사각이 뭐야? 삼각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게 설대에 붙어서 불고기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외국에서는 이 삼각살도 스테이크용으로 사용됩니다. 아까 여기 붙였던 건 17,000원, 18,000원 뿐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삼각살. 스테이크. 물론
일단은 저기 고급 부위 채끝이나 안심 이런 것보다는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양념이나 마리에를 잘하는 충분히 스테이크로서 가치가 높아요. 그리고 금액은 몇 배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부위도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삼각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설주에서 남은 것 중에 요 뭉텅이처럼 된 거 있죠. 이름이 아까 여기 도가니가 떨어진 부위예요. 그래서 도가니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이 용도는 주로 불고기, 불고기 용도입니다. 도가니살. 자, 이거 뒷다리는 이렇게 끝났고요. 이번에 이제 조금 작지만 이제 앞다리. 발골은 역시 인테리어 미트마스터가 시연해 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돼지나 소나 발골이나 다 같아요. 근데 크기만 다를 뿐이에요. 자, 앞에 지금 설명했던 거는 하태골이랑 개태골을 설명을 했는데, 여기 있는 근육, 운동했던 분들 아는데, 여기 있는 근육을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 앞에 있는 탑은 정한 고리로. 자, 우리는 여기는 리드바꾼이라고 해서 상황 고리라고. 자, 지금도 플랫 쪽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상하잖아. 밑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때문에 고기 피해서 이렇게 안 먹고 싶어요. 추우면은 윗돌이 하나 있으면은 입고 하고. 보통 우리가 이거 가군장에서 온도 15도에서 자요. 동 패딩 입고 자고요? 아니? 15도. 여기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맞네. 오히려 더 이렇게 추워질 거. 결국 이 고기의 육질을 결정하는 거는 되게 빠르게 작업을 해서 빠르게 냉장 또는 냉동으로 전환을 확실히 시키는 게 관건이에요. 2분 정도 빠지는가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좀 천천히 하는 거고, 속도는 이제 실제로부터 빠르죠. 이거는 이제 전환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족발 먹을 때 이런 거 모양 본 적 있을 거예요. 돼지나 소나 똑같이 생겼어요. 단 동력이. 크기가 다르다는 거. 자, 저기서도 보면, 자, 아까 관자가 관자를 이은 곳이 연골이라고 그러죠. 자, 이제 우리 연골에서도 우리가 좀 나이가 먹으면은 연골이 빠지기도 하고 많기도 해요. 뭐 다쳤을 때는 연골이 많이 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소도 많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소는 무게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이번에 지탱해지는 부분에서 많이 발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지금 나온 상황골. 지금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 10년 지나? 오~ 10년. 오~ 여기 단순히 이제 우리가 10년 동안 단순히 발골만 한 게 아니라 저 발골을 아까처럼 전부 다 대분할도 하고 소분할도 하고 그 다음에 결국 중요한 건 저걸 아무리 작업을 많이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용도에 맞춰서 커팅해서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실력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연골에 이제 흘러내고, 요거는 이제 상한골. 뼈는 이따가 한 번에 같이 설명할게요. 자, 지금 하는 쪽은, 자, 이제 여기 위에 간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어깨뼈, 견갑골이라고 하는데, 견갑골이라고 해요. 근데 부채뼈라고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견갑골. 자, 지금 저서 칼을 굽는 골막, 막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 골막을 확실하게 살려줘야지 나중에 고기를 숙성을 하는 과정에서 색깔이 안 변해. 칼집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고기 색깔이 금방 변하거든요. 그래서 저 칼 끝에서 막을 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처음에 배울 때 이제 안전을 위주로 이제 칼을 배우면은 절대로 달칠 일은 없어요. 뭐 칼이 가는 방향이 항상 손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채뼈 아래에 있는 거는? 부채뼈. 이 부채살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부채뼈 밑에 있어서 이제 부채살이라도 예전에 그 왕들 옆에 신녀들 보면 부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나? 일자 부채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채살이라는 어원도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뭘까요? 바로 받은 힘줄. 여러분, 스지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봉타에서 쫀득쫀득하게 먹을 때 주로 이제 요거 힘줄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채살. 옛날에는 이 부채살이 뭘로 사용이 되냐면, 주로 사용했던 게, 샤브샤브 같아요? 네. 네. 샤브샤브 보면 이렇게 이거 얼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얇게 썰면 나와 있어요. 이걸 옛날에 샤브샤브로 많이 썼는데 스테이크가 강세가 되면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큐브 스테이크나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낙엽처럼 생겼다 그래서 낙엽살이라고도 해요. 낙엽살. 요즘은 이제 이 부채살도 굉장히 사용 연구가 많아졌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또 하나 할 대망의 뿌리살. 뿌리? 옆구리. 옆구리. 그래서 뿌리살. 이거 약간 이것도 옛날에 샤브샤브로는 되게 많이 쓰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여러분 타닥지 알아요? 네. 타닥지 할 때 요거 하면 되게 괜찮아요. 사다키가 약간 육회인데 위에만 살짝 익히는 거. 그리고 아까 뒤쪽에 사태가 나왔고, 그럼 앞쪽에도 사태가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앞사태. 뒷사태보다는 앞사태가 좀 더 쫀득쫀득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족발 먹으면 뒷다리 족발보다는 앞다리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먹어봤던 부위에 기름이 많은데. 그치? 이게 차돌, 지금 흔들하고 있는 게 차돌밥. 아, 여기서 좀 제일 이제 우리가 하는 제일 중요한 지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마블링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마블링? 지방, 마블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근내 지방이다. 근내 지방. 근육 내에 있는 지방. 그럼 또 다른 지방이 하나 있어요. 근외 지방. 그죠. 그걸 다른 말로 근간 지방이라고 해요. 근간. 이 차돌박이가 대표적인 근간 지방이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이 아는 차돌박이. 근육이랑 따로따로 분리돼 있죠. 네. 이걸 따로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근육과 지방이 따로 분리되면 근간 지방. 그럼 이 안쪽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건? 근내 지방. 대표적인 근간지방은 차돌박이에요. 이걸 이제 얼려서 얇게 썰어가지고 먹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많이 봤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께가 어떨 때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어요. 이 안쪽에 지방량이 많을 때는 좀 얇고 두꺼워도 상관이 없는데 이 지방 말고 이 살코기가 많으면 이렇게 결이 있을 것 같고 약간 질감이 있다 했잖아요. 이럴 때는 좀 더 얇게. 그래서 거의 맞춰서 커팅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지방이 붙어 있잖아요. 양긴머리. 주로 뭐라 해야 되나? 육개장 있잖아요. 육개장 보면 약간 그 기름이 살짝 떠 있잖아요. 이 고기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기 그런 지방이 있어요. 육개장 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고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무국도. 양긴머리. 자, 이게는 엎친살. 여러분 아는 삼겹양지라고 하죠? 아니면 저기 우삼겹. 근데 이렇게 얇게 써는 경우도 있고, 우리 나는 이제 두꺼운 걸, 난 동그란 걸 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제 얼려서 얇게 싸는 거. 그 모양을 만들면은 삼겹, 우리가 이제 우삼겹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엎진살 바로 위에 있는 걸 이걸 이제 엎진안살이라고 해요. 엎진안살. 그리고 특수부위는 제비추리. 제비 꼬리에 그 추리처럼 생겼다 제비추리라고. 그리고 특수부위 안창살. 이제 우리도 아까 결 부분 잠깐 얘기했었는데, 자, 이렇게 커팅을 해서 모양을 딱 잡는 거예요. 그죠? 뭐, 이 끝쪽에는 모양이 잘 안 나오니까 약간 사선으로 가. 약간 결이 살려져 있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고요. 이제 점점 결을 끊어갈수록 이렇게 바뀌어가고, 점일 수도 있어요. 커팅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커팅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뒷다리랑 지금 앞다리,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안창살이랑 했는데, 자, 지금. 여기 볼까요? 여기가. 통상적으로 등심이 비쌀까요? 아니면 갈비가 비쌀까요? 등심이 더 비싸요. 갈비 맞네. 등심. 그러면은 고기 쪽이 어느 쪽으로 붙어야지 더 이익일까요? 오른쪽. 근데 이제 너무 등심 쪽으로 다 붙으면 갈비 자체가 상품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죠? 적당한데 여기서 칼이 한 끗 두 끗 가는 차이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왔다 갔다. 등심은 아까 막 키로에 한 45,000원 키로 하는데 갈비는 키로에 한 18,000원에서 이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한 4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발굴을 하시는 분의 이 칼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큰 마진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정말 이것 한번 근심 내주는 것들은 또 역시 김태경 미트 마스터가 돌리고 원래 망치 되는데 망치 안 갖고 왔어. 지금 하는 것도 일단 등심 자체에 막이 많이 붙게 되면은 고기에 손상이 많이 되겠죠. 색깔이 금방 변하기 때문에 고래에서 최대한 막을 살리려고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 등뼈 쪽이에요. 등뼈 쪽에다가 여기 척, 여기 이쪽이 이제 목심이라고 들어가요. 척 아이롤. 그죠? 여기다가 살을 붙여요. 그러면 이거를 얼려서 썰게 되면은 목뼈 해장국이 돼요.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게 왜 값어치가 있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원물이랑 이게 물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죠? 자, 그럴, 이제 이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원자재가 싸고, 그 다음에 같은 재료를 썼을 때,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골 같은 건 어때요? 곰탕 하나로 여러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게 앞으로 가치가 굉장히 좀 높아져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뼈를 접어서 제가 썰어갖고 왔는데. 이 친구를 얼려가지고 이렇게 썰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뼈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살 자체가 목심살이기 때문에 끓였을 때 굉장히 고소하기도 하고 뜯는 맛도 있어요. 푹 끓이기 때문에 나중에 뼈 자체가 또 살자체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목뼈, 결국은 저기 돼지 등뼈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목뼈 회장 자체가. 자, 여기 있어요. 지금 1번은 우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죠? 네. 1번부터 몇 번? 1번. 여기서 머리가 어디일까요? 오른쪽. 이쪽일까요? 아니요. 이쪽. 그렇죠? 여기가 목 쪽이에요. 목덜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로 만나서 이제 항정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걸 놓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뼈가 1번이 되겠죠. 1, 2, 3, 4, 5. 여기까지 윗 등심살. 그리고 6번부터 9번까지 꽃등심. 그리고 10번부터 13번까지 아랫등심살. 요렇게 나누세요. 자, 우리가 불고기로 많이 쓰는 청아, 여러분 청아이불이라고 많이 들어봤었어요. 불고기 용도. 이렇게 서울식 불고기나 이런 불고기 쓸 때 요걸로, 예,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 얇게 썰어서 불고기. 노란 거, 여러분 떡심. 6, 7, 8, 9.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목심살, 윗등심살, 꽃등심살, 아랫등심살. 자, 여기 옆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치. 여기 또 챙끝살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 뒷다리 할 때 이렇게 절반 나눠. 손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번을 더 나눠요. 돼지는 길게 뒷다리까지 붙여서 나눠요. 자, 윗등심살에서 좀 여기 특수부위가 하나 나옵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여기서 살치살이 나옵니다. 여기 살치살이. 그러니까 살치살의 특징은 이 등심이 있기 때문에 좀 고소한 대신 약간 거친 느낌이 있어요. 고소한 대신 거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부분들을 우리가 말했던 이런
결 부분들을 잘 끊어줘서 커팅을 하면은 괜찮습니다. 밑둥신사는 보통 부위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약간 고급불고기 고급불고기도 밑둥신사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스테이크용도 우리 보면은 막 무슨 스톤 막 그런 블랙스톤이나 이런 나오면 약간 크게 나오는 스테이크 있죠. 그거는 약간 이걸로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꽃등심은 말 그대로 구이를 위해서. 근데 이제 아까 새우살 정식 명칭이 없었는데 새우살이 생겼어요. 그죠? 새우살은 왜 생겼어요? 아까 특수비가 없어서 세웠다고 그랬죠. 그죠? 새우살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자, 옛날에는 이 등심을 따로 새우살이랑 분리를 안 했어요. 근데 특수부위를 워낙 많이 먹고 싶다 보니 얘를 분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새우살 나오기 전에 이 안쪽에 덮여있는 요거는 뭘까요? 등심은 맞는데? 알등심살. 이 알등심살. 원래 이 알등심살이 아니라 이 새우살을 빼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새우살이죠. 새우같이 생겼어요? 모르겠어요. 보통 요런 식으로 이제 새우살이 되는데, 자, 아까 등심으로 했을 때는 그냥 다 썰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 특수부위를 하나 하다 하면 얘네 기름 자체를 다시 제거해. 그럼 금액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얘 따로. 근데 얘는 이거는 또 구이로 안 돼. 밑에는 얘는 모를 수 있어. 국거리나 이런 걸로 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금액 자체를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좀 떨어지죠. 예전에는 그냥 한 번에 다 구워서 먹다 보면 등심에, 우린 등심에 보면은 등심을 먹는데 어떤 부분들은 질기고 어떤 부분들은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드러운 부분보다 이런 알등심살을 먹었기 때문에 부드러운 부분. 아니면 이런 새우살, 이제 정식 부위는 아니에요. 이 새우살이라고 하는 부분을 먹기 때문에 부드러웠는데 약간 이런 질감 있는 아래 덧살 부분들을 먹었을 때는 좀 질길 수 있어. 근데 예전에 이 맛을 다 같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따로 가져가. 그래도 금액도 다 다르고.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에 대한 특수 부위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고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더 접해보고 싶다는 생각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자, 이제 꽃등심살을 해보해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랫등심살. 자, 아랫등심살도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에 이제 조금 볼품없이 생겼는데, 요즘 아까 채끝이 제가 요즘에 스트레스 때문에 되게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랑 아랫등심에 연결된 부위가 채끝살이에요. 자, 어때요? 아랫등심살 옆에 그 날개살 쪽 제거하고 나니까 채끝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근데 요 부분들도 스테이크로 대처가 가능한 부위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덜기, 했는 날개 부분은 오히려 이쪽이 더 새우살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름 제거해서 이 부분들은 새우살이나 아니면 내지는 등심 날개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해도 돼요. 그래서 등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했고요. 열쇠에서 제가 아까 떼어냈는데 여기도 머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본갈비, 그리고 6번부터 9번까지 꽃갈비, 나머지 참갈비. 그리고 여기는 주로 뭘 쓰냐면 여기 막 이렇게 있는 마구리라는 고기를 딱 제거하면 여러분들 수익갈비 본 적 있어요? LA식 갈비 하는 거. 여기가 이제 본갈비를 썰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쭉쭉쭉 썰어내면 네, LA식 갈비가 되는 거. 꽃갈비는 뭐 쓰냐? 여러분들 이제 포천 이동식 갈비 할 때 포 뜨는 갈비 봤죠? 그걸 이제 본갈비로 봤죠. 마지막 여기는 뼈가 작기 때문에 갈비살을 빼요. 이쪽은 뼈 자체가 되게 두껍기 때문에 갈비살을 빼게 되면 손해인데 이쪽은 올라갈수록 갈비뼈가 작으니까 살이 갈비살로 만들게요. 그 다음에 아니면 갈비탕용으로도 많이 써요. 갈비찜도 많이 써요. 그리고 또 하나 요청은 이제 본갈비에서 우대갈비라고 들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대로 쓰는 것들은 이제 우대가 보통 이제 술갈비로도 많이 쓰는데 보통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우대갈비로도 굉장히 많이 써요. 오늘은 이제 골절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여기 갈비살로 빼는 걸 해볼게요. 자, 이제 마구리 쪽을 긁어내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못한 게 고기의 등급이 이제 그 고등급을 나타내는 게 우리나라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높은 등급일수록 지방이 적어. 여기가 마블링이 안 되고. 우리나라도 참 그렇게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데 예전부터 이 마블링의 인식이 되게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고기 먹는 양은 늘어나는데 마블링 자체에 대한 섭취 부분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유부는 상대적으로 한우에 비해서 그런 마블링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갖고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품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락을 해서 전부 다 뼈를 뺀 다음에 갈비살을 씁니다. 전체를 다 갈비살을 써도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배가 밑에 있는 뼈 같은 경우는 요만한 요 상태로 이제 갈비로 붙여서 팔았을 때는 어때요? 갈비 뼈 부분 자체를 쓸 수 있는데 이 상태로는 상품에 대한 가치가 없대. 이 부분은 더 잡뼈나 아니면 갈비탕이나 이런 것들을 끓일 때 부산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거의 뭐 금액이 헷갈리겠죠, 그죠? 이제 여기 무조건 고기에 많이 붙여서 파는 것들이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맞춰서 이제 우대갈비라는 갈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왜냐면 토마호크 자체가 많이 나오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대갈비를 좀 더 활성화시킨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캠핑 문화는 많이 자리를 잡았지만은 스테이크 문화는 아주 외국처럼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아직도 갈비살은 좀 많이 찾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갈비살 자체가 금액이 굉장히 좀 상승될 수 있어요. 이제 오늘은 저도 이제 갈비살을 다 뺐는데 이 한자로 다 갈비살을 그래서 여기 있는 보통 이런 막 있잖아요. 막 부분들 다 걷어내서 이제 우리는 갈비 쪽으로 아까 어슷썰기나 아니면은 저를 살려줘서 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갈비살 대신 여기서도 또 이런 덧살은 어떻게 될까요? 재료 빼서 된장찌개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갈비탕용이나 이런 재료로 사용돼요. 그냥 여기도 덧살도 갈비가 같이 붙어서 오기 때문에 한 일쪽으로 가요. 자, 그래서 갈비까지 해서 이제 소 발골 및 정형을 전부 다 맞췄는데요. 와, 네. 자,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이제 소연이도 좀 질문. 일본에서 쓰는 와규는 와규. 요게 일본에 있는 그 종자인데 그 교배종. 일본 토종서를 이제 흑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호주로 이 종자가 넘어가면서 호주에 있는 소와 교배가 되면서 그게 이제 와규라고 합니다. 저는 죽이진 않았고, 발굴이라 가공을 했는데, 우리 한 17년째, 17년째 되니까, 한 10년 동안 한 1500도 2000도 찍겠네, 그죠? 매주 했었으니까 작업을. 네. 혼자 다 한 건 아니지만, 다 같이 했지만, 그 정도인데. 네, 언제 고 전화주세요. 유튜브랑 저기 SNS 미트마스터로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 전화번호에서 여기 갈 때 명함 필요하시면 드리고 갈 테니까 언제 고 전화주세요. 외식부에서 1년 반 정도 하시고 군대 갔던 친구도 있어요. 네, 한 몇 명 대출했었어요. 자,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1번, 홍두깨살이 제일 맛있었다. 12명. 나는 우둔살이 제일 맛있었다. 나는 꼬리살이 제일 맛있었다. 손. 이게 사람마다 정말 식감이 다르거든요. 자, 그럼 얘기 한번 해볼까?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하다.
살짝 광어 이런 느낌 아니었나? 광어 느낌? 약간 살짝 나는데 광어 느낌. 육향이 마음에 들어. 그럼 좋다. 그러면 이제 우둔살은? 우둔살 좋았어요. 부드러웠어요. 너무하다. 부드러웠어요. 살살 녹았죠. 감칠맛이 우리살. 감칠맛. 그런 거 좋아. 감칠맛 좋아졌다. 왜 뿌리살 근데 결이랑 흠뻑개랑 우주는 합쳐본 맛이다. 결이 좀 잘 느껴졌어요. 결이 느껴졌다. 고소했다. 각자 다른 부위인데 전혀 다른 느낌, 다른 식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흠뻑개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쫄깃쫄깃 강어랑 그런 느낌이 나고 굉장히 좀 공감이 좀 가고 그 다음에 우주쇠 같은 경우는 좀 아마 연할 거예요. 근데 이 우둔살을 또 결을 살려서 할 경우에는 굉장히 식감이 또 달라요. 근데 이제 이 우둔살이 가장 이 셋째 육향이 좀 진할 수가 있어요. 피가 많이 몰리는 쪽이어서. 그리고 뿌리살, 이거 되게 좋은 편인데 흥두깨살과 우둔살을 합쳐놓는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이쪽이 앞다리 어깨 쪽에서 근육을 좀 많이 쓰는 부분이어가지고 결 자체가 굉장히 촘촘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 결도 촘촘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부위는 어때요? 엉덩이랑 뒤쪽인데 이쪽은 앞쪽이라서 아무래도 고소함은 좀 더 많이 느껴져요. 그렇지. 이번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어차피 만약에 여기다가 치맛살까지 같이 넣었으면 단연 치맛살이 1등이었을 건데 비슷한 것들을 먼저 했고 오늘은 이 치맛살을 하는데 우리 여태까지 봤던 거는 뭐랑 많이 먹었죠? 배. 근데 이 사과랑 먹으면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는 이거를 문경 사과 육회라고 할게요. 실제로 이거 문경에서 사왔어요. 들어올 때. 사과랑 먹었을 때 육회 식감이나 그 다음에 같이 느껴지는 향 이런 게 지금 어떤 건지 조금 한번 느껴봤습니다. 있죠?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꺼내볼게요. 좋다, 보통이다, 싫다. 자, 좋다, 좋다, 손. 저기서 내리면서 손 한번 해보고 손 내려볼까요? 22명인 것 같은데? 24명인데. 자, 나는 보통이다. 4명, 5명. 나는 23이 싫다. 하나. 3번. 3명인가? 3명. 아까랑 다르게, 일부러 이거는 어떤 느낌보다, 이 사과가 싫어하는 거라면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다음 그럼 여기서 먹었던 치맛살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설명해볼까요? 매끈매끈이요. 매끈매끈. 텁텁하다요. 쫄깃쫄깃? 탱글탱글. 결이 많아요. 결이 많다. 육향이 제일 세요. 육향. 육향이 제일 세다. 짐을 쏘는 것도 나왔어. 고소한. 이게 앞전에 세 개 먹었던 것보다 얘가 제일 높다고 판단이 돼? 네. 아니, 아니다만 손들어도 돼. 아니다. 앞전에 세 개 먹은 것보다는 얘는 아니다. 꽤 되죠, 그죠? 소고기는 지방이랑 그 다음에 힘줄이랑 이런 거 빼놓고 전부 다 육회가 가능합니다. 등심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갖고 있는 씹는 식감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그 다음에 등심이나 이런 살치살 쪽으로 갈수록 고소함이나 이런 것들은 강한 대신 느끼함이 되게 많이 높아지고 반대로 엉덩이 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육향은 강하고 반 대신 약간 아까도 감칠맛뿐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육회를 먹으면 제일 많이 느끼함을 되게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과는 약간 신맛이 좀 가미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랑 먹었으면 나쁘지 않죠? 네. 스테이크 같은 경우 할 경우에는 파인애플을 많이 굽는데 파인애플 대신 사과 자체를 이렇게 그래서 파인애플처럼 이거 사과랑 스테이크 구우면 굉장히 맛있어요. 같은 애플이긴 하네요. 애플은 애플. 여기 또 단맛이랑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좀 감칠맛도 되게 높고 약간 여기에 사과에 갖고 있는 그 신맛 자체가 소고기 스테이크 부분들도 되게 좀 많이 올려져요. 오늘 이제 스테이크를 할까 육회를 할까 했었는데
요즘 집에서도 쉽게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육회예요. 그래서 그 육회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아, 각자 얘네들이 갖고 있는 맛이 이렇게 다르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이런 분들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육회를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괜찮았어요? 네.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할 때 어느 한 곳에 딱 이게 집중되지 말고 아까 말했던 설기도 분명히 육회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요즘에 식당을 하시든 아니면 어디 조리나 이런 쪽에 있을 때 일을 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고기랑 정육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나 하시면은 인생으로 연락하면은 제가 또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기 관련된 유튜브 부분들 해놔서 거기다가 이런 요리나 아니면 발고장 정형 부분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재미는 되게 없어요. 근데 그냥 볼만한 교육 영상이니까 또 공부를 더 하실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배우러 와요. 하여튼간 관련해서 사회 쪽에서 하면은 이제 저희 식욕 관련된 거랑 이제 요식은 항상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어디 가시다가 혹시 마주치면은 저는 좀 하도 많이 보고 다니니까 못 알아보더라도 아니면 적혀주시면 혹시 밥이라도 제가 사주세요. 아 마지막이야. 여기 이제 2학년이니까 지금 제일 좋은 시기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좀 막 코로나 이래서 좀 많이 못 다녔는데 지금 외식업 편도가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막 백반집이나 이것저것 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사실 뛰어난 경쟁이 없으면 좀 살아남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좀 방학 동안 겨울방학이나 좀 길잖아요. 그때 여기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조리 한두 가지를 정해놓고 꼭 일을 하러 안 가도 되고 차례 전국을 다니면서 그 맛집을 다니면서 이런 것들 좀 평가해보고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은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모든 시작은 우리는 주방 안에서 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서빙 이런 부분에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골고루 좀 하고 물론 큰 대기업 호텔이나 가는 것도 좋지만 여기 제 아이들도 늘 제가 하는 말인데 굉장한 부수들이 많아요. 그분들 밑에서 조금씩 여러분 시간 좀 젊을 때 조금 하고 그 부분들 나중에 내 노하우로 만들면 굉장히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길지만 큰 수업 도움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같이 인사를 드리고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자, 시간에. 그 원래 제 뜻은 저는 이제 체육교육과 쪽에서 운동을 했었어요. 그걸 하다가 이제 중국군에서 이제 중2로 전역을 하고 다시 운동 쪽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했을 타이밍이 이제 부모님의 사업을 좀 대로 있게 된 거예요. 네, 갑자기 좀 어려운 일이 좀 생겨가지고 이제 정상화될 때까지 도와주고 내 일을 길을 다시 가야겠다 했는데 너무 매력 있는데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는 고기는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하면서 이왕 하려면 좀 제대로 하자. 현장에서부터 계속 같이 하면서 오다가 공부도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국대학교 축산중의학과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요. 신철이 기능사라는 책도 쓰게 됐고. 네. 그래서 공부랑 같이 현업이랑 하면서 여러분들 한 단계 같이 좀 밟으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했던 부분 때문에 되게 지금 많은 도움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을 제 직업으로 이제 미트마스터라는 부분도 좀 더 많이 발전시켜 나가려고 지금 노력합니다.